자,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계속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 차시예요. 8차시고, 오늘은, 29쪽부터 몇 쪽까지 보냐면, 33쪽까지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불국사는 신라의 불교 문화를 알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에 있는 절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부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서 불국사를 지었어요. 자, 불교라는 것이 삼국시대,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왕은 곧 부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건 왕을 믿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때 이차돈 순교 얘기했었죠. 머리 이렇게 잘리고 흰피 막 올라왔다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해서, 뭐, 절이나, 아니면 불상 같은 거를 많이 지으려고 했죠. 많이 지으려고 한 상태고, 이제 그 불교 문화의 절정, 거의 뭐, 불교 문화의 최고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시작해서 불국사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위치는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다른 거, 이건 과학할 때 보던 거라,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해서 선생님은 지금 진천에 있어요. 진천. 그리고 불국사 검색을 한번 해보면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은 경주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가 대충 어딘지 알것 같아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주시에 있죠. 경주시에 있고, 여기는 이제 경주국립공원 토암산 지구라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토암산 근처에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그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불국사를 위해서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불국사는 절이에요. 절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불국사를 언제 지었는가, 누가 지었는가, 왜 지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원래 창건 당시의 상상도라고 했어요. 2번 역사부터 같이 보면, 정확한 연대에는 논란이 있는데, 아마 버풍왕 때 불국사를 처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 선생님 보면은 삼국유사에서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 만들었는데 점점 이제 고쳐서 좀더 크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제 불국사 자체가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기에 김대성 혼자서 그런 엄청난 건설을 했다기보다는, 버풍왕 때부터 신라 국가 차원에서 개증축, 그러니까 무슨 뭐라니까 새로 만들고 더 만들었다, 훗날의 모습의 바탕이 되는 결정적인 것을 김대성이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1918년부터 25년까지 대웅전과 다보탑을 보수하였다.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절에서 가장 큰 그런 방, 건물 이런 것을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다보탑의 성물과 사리함 등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대. 사리함, 여러분 이제 사리라는 게 알죠? 그런 말 하지 않나? 막 이렇게 막 아우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유명한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걸 열반에 드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시고 그 예전에 불교에선 다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약간 돌같이 생긴 몇몇 개가 뭐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하려고 만든 게 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에도 여러 건물이 소실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제가 임시로 복원한 상태로 있다가 광복 후에 1970년에 와서야 대규모의 복원이 이루어졌고, 69년부터 73년까지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고,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아, 조선시대 말기에 불국사. 안타깝죠. 막 다 부서져 있잖아요. 허름하게. 그리고 임시복원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70년대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 약간 좀 멋있죠.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에 탑 하나씩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물들은 뭐가 있는지, 아야 진짜 안타깝게 생겼다. 이게 다 옛날에 부서져 있던 모습이죠. 유물 갤러리에 보면은 불국사에서 어떤 유물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석가탑. 이게 그 10원짜리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이죠.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저 옆에 거구나. 옆에 거. 옆에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다보탑. 이게 10원짜리에 있는 거죠. 정말 멋있지 않아요? 탑 정말 멋있죠. 이게 약간 신라 쪽 그 후기 좀 넘어갔을 때 탑의 특징이에요. 약간 3층 탑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연화교 칠보교라고 하는데, 이거 다리 지금 올라갈 수 있나? 예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진짜 멋있거든. 왜 나무를 교라 하잖아요. 약간 뭐 천상의 세계랑 연결하는 느낌이라서 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칠복, 여기 뭐 청운교, 백운교 반대쪽에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멋있거든요. 진짜 멋있어. 꼭 가보셔. 눈 왔을 때. 진짜 멋있다. 그죠? 눈 왔을 때 진짜 멋있네. 불국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진짜 한 번 정도는 꼭 가봐야 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제 공중에서 나온 모양도 나오는데, 뭐 여기 연화교와 칠보교, 청운교와 백운교 나와있죠? 이거 하나 안 읽은 거 있었나? 아니, 불교산이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는 계단처럼 보이는데 왜 다리 이름처럼 뭐뭐 교라고 하느냐, 뭐 불국토, 뭐 불국토란 얘기는 뭐 불교의 세계, 이상세계, 뭐 뭐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약간 천국 느낌인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흐르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보면은 여기 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선생님이 얘 이렇게 고칠 때도 되게 많이 갔었는데, 여기 보면 다보탑이 있고요. 이쪽이 다보탑, 이쪽이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이고, 여기 보면 불국사는 고대 한국의 절의 특징을 보여주며 건축물이 아름답고 독특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마 경주 전체가 이런 걸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소위 그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처를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해 존경을 표하는 용도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중에는 뭐야, 그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름 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이게 목판 인쇄물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목판 인쇄물 중, 그러니까 나무로 된 인쇄물이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 알려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석가탑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있거든요. 금속 활자 인쇄본은, 이것도 지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청주에 직지라고,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책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에 있는데 얘가 이제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주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도 직지직지 해가지고. 석굴암이라는 것이 암은 왠지 뭔가 암자 느낌 아니에요? 굴 뭐 이런 느낌이죠. 화강암을 쌓아 동굴처럼 만든 신라시대의 절. 절이라고 뭐 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게 화강암 자체가 되게 조각하기가 엄청 어렵대. 그래서 엄청 힘든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해요. 석굴암 내부의 본존불, 이제 불상이죠. 본존불과 함께 불교의 여러 이제 관한 인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뭐가 되냐면 이게 또 이렇게 이게 돼 있어. 뭐야 이렇게 철망 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진 못 찍겠죠 당연히. 사람 못 찍고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거든.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 밀려서 나가는 느낌도 있어요. 이 석굴암도 엄청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가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이제 여기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되게 이제 신라시대에 만든 거니까 되게 오랫동안 오래됐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복원한다고 해서 좀 잘못 복원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약간 지하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하에 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은 약간 뭐랄까 곰팡이 쓴다고 막 그런 얘기 든 적 있어요? 습도가 되게 맞추기가 힘들어. 습도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뭐 살짝 물이 흐르게 했다나 뭐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그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습도 조절 기능을 완전 망쳐버린 거야. 습도 조절 기능을 완전 망쳐버려서 지금은 24시간 동안 에어컨을 계속 돌리고 있다고 해요.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약간 하고 있다고 하고 석굴암의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서 이제 기도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쪽을 광배라고 하던가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보면 정확히 이게 시야가 맞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단면도를 보면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시멘트로 바른 게 아니고 돌을 이렇게 끼워서 만든 거라서 되게 엄청 과학적인 거라고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소문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뭐 아침에 햇빛이 뜨면 다이아몬드를 튕겨서 뭐 어디를 비춘다.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여부는 한번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석굴암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석굴암. 자, 석굴암에 들어가 보면 나 뭐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나 제대로 들어왔네. 석굴암은 암자, 절이라고 하긴 그렇다니까. 암자야, 암자. 이거는 김대성이 만들었대요. 김대성이 되겠네. 통일신라의 김대성. 통일신라라고 하면 통일된 이후라는 거죠. 국보 24호. 입장료가 6,000원. 좀 비싸죠. 실제로 석굴암에 들어갈 수 없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밖에서만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또 볼 수 있을까? 774년이면 진짜 통일되고 한참 뒤네. 그쵸? 600년대 통일되었으니까. 원래는 석불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유명한 유용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석불사라고 나와 있고. 자, 이제 그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909년에 우체국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최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습기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막 한 거야. 나중에는 이제 너네 결로라는 거 알아요? 결로? 그러니까 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어컨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했죠. 이게 복원하기 전에 석굴암의 모습인데 돔 자체가 무너져 있었고 되게 원래는 서울이나 그 도쿄로 가져가려고 그랬었다 그랬던데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돌도 무겁고 그러니까 가져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 있다가 다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일본이 해체하고 다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뭐 여기 보면 나오죠. 당시 실무진들은 대형 고대 석조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 실제로 이게 아직도 밖에 빠져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조립도 되지 못한 물건이라는 거잖아. 되게 안타깝죠, 그렇죠? 지금이랑 뭐랑 옛날이랑 다르다. 원래 있었던 모습이랑 다르다.
에어컨을 계속 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루머 여기 나왔네. 본존 이마에 바친 박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호박 보석이 일본이 빼돌렸다거나. 아 이게 맞네. 보석이 햇빛이 닿으면 반사돼서 일본까지 간다고 있는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도명 지붕 돌 뚜껑 돌이 파손되었지만 일제가 훼손한 것이 아니고 신라시대 건설 과정에서 부서진 거고. 아무튼 뭐 사실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사실이 아닐 것 같다.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굴암은 진짜 멋있어요. 이것도 꼭 한번 가볼만해. 좀 그 입장료가 비싸긴 하지만. 석굴암에 숨겨진 신라인의 과학기술은 무엇인가? 석굴암 본존불, 본존불상이라 그랬죠. 벽면에는 두광을 나타내는 연꽃무늬 조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타내는 신비스러운 빛이래. 요거 말하는 거겠지. 요거. 그죠? 기도를 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면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는 이거보다 위에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막 여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석굴암은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 때문에 동굴의 내불과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차가운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덕분에 석굴 안의 습기가 바닥으로 모여 땅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부 공기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유리로 내부를 막고 에어컨을 내내 돌리고 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의 각 나라에 불교 문화유산이 많은 까닭.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죠. 되게 뭐 불교하고 부처하고 누구하고 일체라고 생각했어. 불처하고 왕하고 같게 생각해. 고구려 봐봐.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불교를 믿게 해야겠어. 모든 백성은 불교를 믿어 복을 얻으시오. 우리 국왕은 부처와 같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해. 왕과 귀족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니.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하니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기도 왕의 힘을 키우기도 어렵구나. 뭐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다면 국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서 왕이 나라를 쉽게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차돈이 어때? 이차돈이 순교했다 그랬지. 머리 잘리고 흰피가 줄줄 나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국의 불교 문화 유산을 교과서에서 찾아 써봅시다. 고구려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뒤로 넘어가면은 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2번 차시만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교과서를 좀 찾아보면, 23쪽에 나와 있는데요. 23쪽에 나와 있는데, 금동 연가 칠연명 열의 입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백제에는 뭐가 있어요? 백제에는 미륵사. 그죠? 미륵사를 볼 수 있으니까. 미륵사 어디 있어? 몇 쪽이야? 24쪽이네요. 24쪽에 미륵사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엔 뭐 석굴암하고 불국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굴암하고 불국사랑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아, 황룡사도 있구나. 황룡사, 그 다음에 석굴암, 불국사.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고. 계속 물어보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에게 장려하고 불교 유산을 만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왕을 부처처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조금 얇게 해서. 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불교를 장려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케이. 우리 반 친구들은 사회 뒤쪽 정리 한번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국사하고 석굴암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채널에도 영상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